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, 가스 요금을 올해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. 오늘 이 장관은 에너지 요금은 시장 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에너지 저소비, 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또 최근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늘었다며 취약계층의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산업부는 지난달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하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폭을 모두 두 배로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. 지난 1일에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